이제는 남편도 출산 휴가를 한달 동안 갈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서 남편들의 출산 휴가를 한달 수준으로 이제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를 하고, 그리고 육아 휴직 급여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구직 포기자, 니트족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 여기에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 간 연계 통합 플랫폼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서울 이제 정부 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장관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회 이동성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목 부총리가 내건 역동 경제를 구현하는 밑그림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먼저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남편의 출산 휴가를 현행 열흘 근무일에서 20일 근무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근무일 기준이니까 사실상 한 달간 휴가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 아내가 고위험 산모이거나 또는 임신 중에 육아 휴직을 사용했던 남편의 경우에는 출산 휴가뿐 아니라 육아 휴직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통상 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 원 수준인 육아 휴직 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몇 가지 중요한 그 통계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걸 여러분과 공유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작년 11월 신생아 특별 공급 아파트, 이른바 신생아 특공, 특별 공급 특공, 이제 이것을 발표한 뒤로 이른바 난임 센터를 찾는 30, 40대 여성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공, 이제 이것의 내용은 2년 이내에 임신 출산한 가구에게 연 3만 호의 공공 민간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이 발표가 나온 직후, 지금까지 출산을 고민하에 왔던 젊은 부부가 아이를 가지려고 난임 센터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여성들이 평년보다 30% 안팎 늘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에 부영그룹이 출산 지원금으로 직원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국민권익위가 그것을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지 여부를 국민에게 물었습니다. 그 결과 조사 참여 인원의 63%가 이 모델이 아이를 적극 낳게 하는 동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즉, 국가가 1억 원을 주면 63%의 부부는 바로 아이를 낳으려는 결심을 할 것이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두 가지 사례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네. 그것은 지금처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그 조각조각 나누고 찢어서 지원하는 정책은 별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6년에서 2021년까지 15년 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총 2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작년 출산율은 0.72명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팩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남편도 이제 휴가를 한 달 동안 갈 수 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특별 공급, 공공아파트, 민간아파트 포함해서 아파트를 한 채 무조건 공급한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준다. 이제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휴가, 남편도 휴가 한 달, 아파트 한 채, 현금 1억 원. 이렇게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